많이 판매되고 많이 양산되는 라켓들 보면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있는데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도색이 막 깨져나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져보니까 땅땅한 느낌이고 그립감도 제가 첫 번째 하려고 했었던 게 여기 좀 저는 가장 만족스러운 게 이 그립감. 저희 코치님을 이렇게까지 흥분시킨 던넙의 24년 신형 CX 시리즈 지금부터 솔직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던롭에서 라켓을 지원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던롭 라켓이라고 하면은 테니스를 오래 치신 분들이나 은둔 고수형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꼭 이 던롭 라켓을 쓰시더라고요. 코치님은 이 던롭 라켓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CX200을 썼었어요. 아, 코치님 메인으로 네. 쓰신 게? 그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운동할 때는 던롭 라켓이 굉장히 고가 브랜드 라켓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좀 약간 비싸서 못 쓰는 거예요. 국내에서 돈 좀 있으신 동호인분들이 많이 쓰시는 라켓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하이 퀄러티 그렇죠. 라켓의 느낌이었구나. 네. 단가가 15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기억이에요. 근데 얘네가 그게 20 얼마대였어요. 굉장히 비싼 라켓. 좀 있는 사람들과 그렇죠. 아는 사람들만 그렇죠. 쓰는 라켓이었구나. 네. 찾아보니까 과거에 어떤 특정 모델, 굉장히 유명했던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의 특징은 더 살리고 더 업그레이드 한 게 이 CX200과 400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섯 가지 라인을 시타해 보면서 코치님은 어떻게 느꼈는지 저도 한번 페리니의 입장에서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무게 낮은 거부터 올려가는 식으로 네.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저는 CX400 100방에 285g짜리 먼저 하고 코치님은 CX400 투어 100방에 300g짜리 라켓으로 먼저 시타해보겠습니다. 오? 타구감이 되게 경쾌하네. 이게 지금 텐션이 몇이에요? 4846이요. 일단 가장 큰 느낌은 굉장히 타구감이 경쾌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쳤을 때 진동이 막 느껴진다기보다는 경쾌하게 공이 맞는다? 길게 쳐봐야 되겠지만 네. 생각보다 스피닝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와. 라켓을 세게 안 줬는데 네. 진동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댐프는 안 꼈는데요? 네, 지금 댐프는 안 꼈잖아요. 그래서 텐션을 물어본 거예요. 텐션이 4846인데 네. 제가 지금 메고 있는 텐션보다 좀 높은 텐션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제 뒤로 가서 한번 쳐볼까요? 네. 빨리 한 번. 오. 전화 한번 바꿔볼게요. 100방짜리를 서로 쳐봤는데 이 빔이 좀 두꺼워서 잡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질감이 느껴졌는데 98방에 290g짜리 이걸로 쳐보고 코치님은 305g에 98방짜리 CX200으로 쳐보겠습니다. 아하. 아, 확실히 컨트롤형이라서 그런지 제가 원하는 가운데로 잘 갑니다. 이 면 안정성이 저도 아까 400으로 칠 때보다 200으로 바꾸니까 훨씬 더 괜찮네. 그죠? 와, 나이스. 밀려. 와,
아! 죽이는데? 볼이 제가 쓴 라켓보다 회전량이 되게 부드럽게 많이 나와요. 이번에는 제가 오픈 써볼게요. 네. 무게가 올라갈수록 꽉 찬 느낌이 느껴지고, 저는 이번에 95방에 310g짜리 오픈 패턴이고, 코치님은 95방에 댄스 패턴, 그리고 315g입니다. 가장 무거운 거 쓰시는 거고. 아, 무게가 높으니까 확실히 안정도가 훨씬 좋아지네요. 아, 이게 좋네. 310g처럼 엄청 무겁게 안 느껴지고, 스윙 레이트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오. 어우, 좋아. 어우. 전 이게 제일 좋네요. 나쁘지 않아. 댄스인데도 네. 되게 부드러워. 에이야. 에이야. 오. 라켓이 붙어요. 발리 같은 경우는, 오, 진짜 편하게 됐네. 315g인데 차 있는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무거운 느낌이 안 나. 오픈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번에는 바꿔가지고 제가 댄스 코치님 오픈으로 써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댄스가 때리는 맛이 있어요. 아, 오, 붙어 공이. 와, 이건 진짜 때리는 맛이 있다. 공이 이렇게 붙어 라켓에. 그러니까 팍 튀어나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 그 쫀쫀하게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서 붙는 게 아니라 타구감이 있어. 아, 진짜 맞을 때 댄스는 이 잔진동이 다른 라켓들보다 훨씬 없어.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임팩트 순간에도 힘이 확 들어가고. 오! 지금 이렇게 여섯 가지 라켓을 시타를 해봤는데, 코치님의 원픽은 어떤 거세요? CX200에 98에 300호. 기존에 쓰시던 그렇죠. 라켓과 똑같은 스펙.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쓰던 스펙은 아닌데 CX200 투어 18에 20 댄스 패턴, 그리고 315g 제일 무거운 건데, 사실 저는 무거운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요거는 뭔가 쳤을 때 공이 쫀쫀하게 잘 맞고 직진성이 굉장히 좋고, 컨트롤형 라켓인데 댄스 패턴이다 보니까 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의 원픽은 CX200 투어 댄스 패턴입니다. 좋아요. 근데 네. 이런 부분 마감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깔끔한 것 같아요. 아, 요즘 뭐 많이 판매되고 많이 양산되는 라켓들 보면 조금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아, 진짜 코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보니까 이게 진짜 깔끔하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도색이 다른 라켓들처럼 막 깨져나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져보니까 땅땅한 느낌이고 견고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엄청 깔끔하잖아요. 탁 찍으면 탁 깨져나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아, 맞아. 그립감도 제가 첫 번째 하려고 했었던 게 여기 좀 저는 가장 만족스러운 게 이 그립감. 보통 이 그립을 잡으면 조금 써야지 손에 들어와요. 근데 얘는 처음에 가죽 그립인가? 맞아요. 가죽 그립 느낌이에요. 네. 가죽 그립 같은데 쿠션이 있으니까 엄청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로 라켓도 제가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기술력은 정말 좋은 라켓. 그래서 고수분들이나 테니스를 오래 치신 분들이 애용하는 이유를 알겠는 라켓인 것 같습니다. 잘 나왔네.